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저도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던 유튜브 영상 중에 그 몬스테라 가지 치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뒤에 있는 이 힘의 몬스테라, 저거는 지금 가지가 4개로 올라가고 있는데요. 저거랑 요 지금 몬스테라랑 사실은 똑같은 날 샀던 거예요. 21년도 4월 17일에 구매했네요. 이 몬스테라는 3,900원, 저 힘의 몬스테라는 5,990원인가? 그렇게 주고 샀는데요. 쟤는 벌써 4개로, 저 4개 중에 하나가 모주고요. 그리고 3개는 그 모주에서 자른 거, 또는, 자른 거에 또 자른 건지, 지금 2개는 자른 흔적이 있고, 2개는 자른 흔적이 없어요. 근데 얘들이 너무너무 지금 커서 저거를 어디까지 키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요.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이 몬스테라도 역시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, 얘가 처음에 올 때는 힘의 몬스테라도 그렇지만, 요렇게, 지금 안 보이네. 이게 찢어지지 않은 잎사귀였어요. 그러다가 요렇게 찢어진 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, 그 다음 또 요렇게 되고, 하나씩 계속 이렇게 커져가요. 그리고 이렇게 되고,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인가? 이거는 제 손보다 훨씬 크죠? 예. 얘도 이쪽에도 있고. 그래서 이제는, 저도 잘라보려 합니다. 왜냐면, 얘 지금 모양이 별로 안 이쁘고요. 수태봉을 만드는 사람도 많지만, 저는 이제 만들어진 거, 진 거를 사요. 사서 이렇게 이제 얘는 연속해서 낄수 있어요. 이렇게. 안 보이네. 이렇게 낄 수도 있고요. 또 여기도 이렇게 넣어서 키워서 얘를 좀더 이렇게 지지해 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러면 제키보다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커팅해야 될것 같아요. 얘는. 몬스테라 중에 지금 제일 최근에 태어난 것이 얘인데요. 얘 공중뿌리는 이거고, 지금 여기 화분으로 자기가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자르고, 그 다음에 여기는 공중뿌리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지만, 얘 자르고, 그 다음에 여기 공중뿌리가 이상하게 여기로 파고 들어가는데, 얘 자르고, 얘 자르고, 여기 자르고, 그리고 여기까지 자를까? 하여튼, 여러 개 자르겠습니다. 칼을 찾으려니까 못 찾아가지고 칼날을 그냥 가져왔습니다. 칼날을 소독하고요. 드디어 저도 처음으로 이때까지 뭐 스킨답서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옆에 잔뜩 있지만 힘의 몬스테라도 지금 여러 개 했습니다. 근데 얘는 아직 지금이 처음입니다. 손 조심해야겠습니다. 제일 위에 가지 내려놓고요. 잘 잘리나? 잘리는 게 보입니까? 그다음에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네. 3개인데 다시 묶어 있어서 3개 잠깐 묶는 것 때문에 잠시 그리고 다시 자르겠습니다. 부러지는 소리가 나. 톱으로 잘라야지. 칼로는 어렵네요. 피투성이 됐네요. 치료 좀 하고요. 좀 피를 너무 많이 봤네요.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. 일단 마무리해야 되니까.
칼을 못 찾아서 그래요. 칼 아까 쓰던 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. 몬스테라가 귤물처럼 내 손을 잘라시죠. 이거 하고요. 그리고 아까 제 손 자르면서 얘를 잘랐네요. 얘는 그냥 물꽂이 해봐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잘못 잘린 이거, 그다음에 요거, 또 하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여섯 개, 일곱 개, 그리고 모수 여덟 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좀 피가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요. 어차피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. 얘는 지금 공중뿌리가 좀, 안 보이네. 작은 거지만 이렇게 집어넣고요. 얘도 집어넣고 두 개. 세 개. 얘도 별로 안 발달했네. 네 개. 다섯 개. 가장 위에 있는 여섯 개. 얘는, 그 사이에 또 잘렸나? 아무래도 좀 잘라야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매일 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면들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물르거나 썩으면 안 되니까 유한낙스를 제 하던 방식대로 몇 방울 넣어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 본체는 그대로 두면 잎사귀가 별로 없는데 흙이 굉장히 많은 큰 화분이라 안 보이네요. 이 본체 얘는 요것밖에 없는데 예, 뿌리 지금 화분에서 급히 뽑느라고 많이 뽑혔어요. 잘리고 얘는 또 작은 화분으로 옮겨서 분갈이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몬스테라 가지치기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